드라마 사랑하는 은동화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배우 주진모, 김사랑을 만났습니다. 김사랑은 가슴 윗부분과 팔이 시스루로 된 화이트 미니드레스를 입고 특유의 이기적인 몸매를 드러냈는데요. 제가 굉장히 화려하고 섹시하고 그런 캐릭터로 많이 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역할도 해보고 싶고 좀 지쳐 있었어요. 주진모는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레트 버틀러로 열연하며 SES 출신 바다, 소녀시대의 서연과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. 뮤지컬을 하고 돌아왔는데 역시 내 자리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거구나. 그래서 그 현장이 너무 행복하고요. 김사랑은 그런 주진모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? 좀 무서울 것 같았고 너무 부담스럽게 생겼어요. 선뜻 이게 친해지기가 오빠 좀 그런 게 있어요. 좀 농담 섞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. 진짜로 되게 시원시원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. 상남자 캐릭터시구나. 주진모와 김사랑의 시청률 공약을 들어봤습니다. 전 이번 작품에서는 나름 침묵을 지키겠습니다.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. 원하는 그 수치가 나온다면 그 천밀밀 주제곡을 클래식 기타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원하시는 수치가 혹시 8이시라고 합니다. 사랑하는 운동화는 지난 5월 29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방송되고 있습니다.